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8월 30일에 실시됐던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과정에서 1886년생 지난해 나이로 보면 134세 여성 두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1886년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해입니까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서구식 건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가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2년 후가 바로 1886년입니다. 134세 여성이 아직도 살았어. 2021년도 4.15 총선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재판부에 제공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유령투표자가 대거 영등포울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등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한 점이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유령표의 존재가 단한 표만 발각되더라도 선거 전체가 무효화되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전국적인 현상이란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8월 30일 날 3차 재근표인 경남 양산을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창동 제6투표소에서 1897년 출생자, 지난해 기준으로 123세가 2021년도 4 1로 총선에서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1897년은 고종이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선택한 한 해입니다. 공식적으로 500년간 존속되어 온 조선의 나라가 사라진 해가 바로 1897년입니다 1897년이 살아서 경남 양산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누구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통합 선거인 명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격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오늘 제가 제출한 성명 신청서의 일부에는 거짓말로 답변하면 적각 선거 무효 소송원이 되어야 됩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인 명부에는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을 깨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통합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의 보루이신 대법원 재판부께서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성명을 하지 못하거나 성명한 부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적시 선거 무효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을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공개했습니다. 박주인 변호사가 제공한 분석 도표에 따르면, 1886년생, 지난해 기준으로 134세가 총 2명입니다. 그리고 1889년생, 지난해 기준으로 131세가 3명입니다. 그리고 1890년 7년생, 지난해 기준으로 123세가 5명 등으를 필두로 해서, 1920년생, 올해, 지난해 100세, 올해 101세까지 총130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이 유령투표인이자 유령표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황승하게 활동하는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형숙 교수의 출생년도가 1920년생 지난해로 100세 올해로 101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이 아니라 영등포 얼마 하더라도 김형숙 교수와 나이가 같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려 135명이나 사이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통합 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로 총선의 초고령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 박주엔 변호사는 또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김해 양산을 통합 선거인 명부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 분석 결과와 함께 박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해 양산을 통합 선거인 명부에도 1897년생. 1902년생이 유권자라고 버젓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록을 깨는 초고령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깔 때마다 장수마을이 등장하는 이상한 현상 이것을 바로 통합 선거인 명부가 현실을 반영 못했을까요? 명부가 가짜일까요? 물론 통합 선거인 명부가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김해 양산을 경우에는 1897년생 지난해 123세 1902년생 지난해 118세 1905년생 지난해 115세 1907년생 지난해 173세 등이 모두 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고령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바로 선거가 지난해 4.15 총선이었습니다. 사실 단몇 시간만 투입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서 실제 방문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유령표일 습니다이 같은 통합 선거인 명부를 놓고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또전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출신 최중군 님은 영동포과 김해 양산을 통합 선거인 명부 분석 결과를 단한 장에 보기 쉽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유령이 투표를 했다. 영등포울만 하더라도 1926년생 94세 이상으로 치면 무려 400명이나 된다. 이러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금표에 선거인 명부를 내놓지 못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도 삭제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쾌하게 정리정돈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사1 5 총선에 대한 진실 여부가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